네. 그 지난밤에 그 뭐냐 아프리카 TV에 그 뭐냐 서버가 입주해 있는 그 IDC 그 IDC에 그 디도스 공격이 왔었대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디도스 공격이 딱그 어택이 왔던 시기가 그 제가 그 지난밤에 그 아시안컵 경기 딱그첫 번째 경기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중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두 번째 경기가 네그두 번째 경기를 그래서 그 제대로 중계를 못 했잖아요. 제대로 중계를 못 하고 이제 덕분에 저는 그래서 지난밤 경기 그 다시 보기예요. 그 전반전이 없어요. 그두 번째 경기는 전반전이 다시 보기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디도스 공격이 그 1차 공격 그 1월 9일에 21시 46분부터 그 다음날 0시 16분까지 그 디도스 공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두 번째 경기 시간대에 엄청 장애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10일 아침에 8시 10분부터 8시 45분까지 또그 공격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23시 36분에서 아니 11시 36분에서 12시까지 한 점심때쯤에 또그 공격이 왔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격이 올 때마다 그에 대한 약간 방어책은 있었나 봐. 그래서 장애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TV 전체 페이지 로딩 지연, 방송 입장 및 방송하기 지연, 그런 장애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뭐, 그, 저도 지난밤에 일단은 제 방송, 그두 번째 경기 다이렉트 소스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나 해서 내가 리방을 하려고 했더니, 리방을 했더니, 그때부터 방송이 안 들어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미 방송 및 시청을 하고 있는 BJ와 유저분한테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시청자들이 막 나갔다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기존에 방송을 하는 BJ들도 좀 이제 힘들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뭐, 쿤이도 뭐, 게스트 방송하고 있었는데, 엄청 뭐 난리 났었다고 뭐 그렇다고 해요. 장애 이후 현재까지도 다양한 패턴으로 디도스 공격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장애를 막기 위해 그 SK IDC 보안관제센터하고 현재 한라인을 구축을 해놓고 그 장애 피해나 시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간 대응을 하고 있다고. 외부 공격이나 이슈에 좀 대응을 할수 있게끔 뭐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일단은 버그 리포트, 네, 버그 리포트가 지금 이게 올라왔고요. 이제 그 소통센터에 버그 리포트 게시판이 따로 있거든요. 네, 알려드립니다. 버그 리포트만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BJ 게시판은 그 BJ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 내용을 안 만드니까. 또 그리고 어제도 제가 그래서 집에 와서 방송을 할까 했는데 요 시간대 21시 30분부터 아프리카 TV가 입주해 있는 IDC에 또 외부 공격이 또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건드린 게그 뭐냐 아프리카 TV를 공격했다기보다는 그 제가 보기엔 그 IDC 센터를 한꺼번에 다 공격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포털뉴스 한번 볼까요? 포털뉴스도 아마 떴을 거예요. IT 관련해서 IT 관련 아하 그 인터넷 없나? 이쪽엔 통신 뉴미디어 여기에도 없나? 왜냐면 그 CES 2019가 또 이번에 있었잖아. 그거 문제 때문에 또 이게 나왔나? 여기 뉴스 떴네요. 디도스 공격받는 DC 인사이드.
있었나 보네요. 그렇구나. 한번 어떤 뉴스인지 한번 볼까요? 7일부터 나흘 동안 10차례가 발생했다고 하죠. 아, 요뉴스였네. 그래서 웹사이트 다 접속 장애가 있었다고. DC인사이드가 나흘째 분사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고 있었다고. 그래서 웹 호스팅 업체 가비아를 이용하는 일부 웹사이트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그래서 웹 호스팅을 이용하는 다른 업체들까지 피해를 봤다. 아마 여기에 왠지 아프리카 TV가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DC인사이드가 지금 그랬다고. 아, 여기 있네. 그 가비아는 네트워크 회선이 있는 SK 브로드밴드 서초 인터넷 데이터센터 IDC를 통해서 공격자 IP를 인터넷 주소를 차단하고 디도스 클렌저 접속을 우회시키는 방식으로 방어를 했다. 디도스 공격 주체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접속 장애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현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통신사업계 공격 정보를 공유하고 기록을 분석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IP 추적을 통해서 공격 근원지를 찾고 있다. 가비아 쪽에서 결국 이 공격을 당했다는 거고, 여기 SK 브로드밴드 서초 인터넷 데이터센터. 여기를 아프리카 TV가 이게 쓰나 봐요. 네트워크 회선을.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래서 바로 지난밤이었죠? 지난밤에 엄청난 그 대규모 공격이 발생해가지고 완전 총 10차례 발생을 10차례 이상 발생을 했고, 지난밤에 대규모 공격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일단은 그런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 좀 이제 아프리카 TV도 현재 좀 자체적으로 대응 중이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일단 지난밤에 제가 그래서 그두 번째 경기 때좀 약간 저도 좀 피해를 봤었고, 그리고 오늘 아까 몇 시간 전에도 지금 또그 문제가 좀 간헐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어차피 또그 뭐냐 그 다른 데 갔다 오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외부 촬영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아예 그냥 오늘은 그냥 계속 그 경기 중계를 아예 쉬었어요. 그냥 경기 중계를 쉬었고, 근데 오늘은 진짜 문제 생기면 안 돼요. 오늘 밤에 진짜 문제 생기면 안 되는 게, 내일 1시에 대한민국 경기예요. 대한민국 경기에서 접속 오류 발생해 봐. 난리 나죠.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지금 이웹 호스팅 업체 가비아를 이용하는 그 사이트에서 접속 차이가 발생을 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번 이 통신 관련 이 보안 관련 이 사고로 인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BJ분들이 방송에 굉장히 좀큰 불편을 겪었고, 시청자들도 들어오기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이 디도스 공격,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이거를 좀그웹 호스팅 업체 가비아 쪽에 연결된 그쪽에서 좀 다들 피해를 본것 같고요. 와, 제가 그 SK IDC 센터라고 아프리카 TV 쪽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혹시 그건가 했더니 맞네요. 뭐냐, 서초 인터넷 데이터센터. 하여간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혹시 몰라서 제가 IT 쪽 뉴스를 확인해 봤더니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자, 오늘 밤에는 풀리겠죠? 대한민국 경기 중계해야 되는데. 아니, 대한민국 다른 경기면 괜찮아. 어차피 아시안컵이 다른 경기들 뭐, 응? 그 뭐냐? 탑시드 받은 국가들 경기 정도 중요하지. 뭐 대한민국 경기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경기 그렇게 뭐 많이 보는 분도 없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밤에는 좀 무사히 경기를 중계할 수 있기를 바라야 되겠네요.